전북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8명의 상주 인력이 근무하는 하나펀드 서비스가 문을 열었는데요. 금융도시 기반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펀드 서비스 전주센터가 전주 만성동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로 국내에선 위탁 자산관리 업체로는 업계 1위의 회사입니다. 앞으로 3년간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원 업무를 맡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위탁 자산은 주식 및 채권, 대체 자산 등 약 137조 원에 이르는데 하나펀드 서비스는 순자산가치 평가와 국내 위탁 운용사에 대한 점검 등이 주 업무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현재까지 7곳의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입주했는데 일반 사무관리회사로는 하나펀드 서비스가 처음입니다. 전담 인력도 18명으로 지금까지 입주한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 밖에 올해 안에 채권 수탁은행인 신한은행과 대체 자산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집적화되는 우선 모양새를 만들어내서 생태계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금융중심도시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 개설이 잇따르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